제가 집 근처 화원에 들러서 흙을 원예용 상토를 구하려고 갔더니 유난히 저를 유혹하는 몇 가지 꽃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 중에서 요즘 정말 덩쿨로 아름답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레마티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는 좀 붉은색 계통의 이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흰색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주말 주택이 있는 곳에도 같이 심어두고 덩굴로 자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데려와 봤고요.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이게 남부 지역에서 월동을 한다고 일단 모종가게 주인분께서는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모험 삼아서 유칼립투스도 한 이렇게 맞죠? 유칼립투스 또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웃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신 작물 중에 하나가 레몬밤이었는데, 그래서 저도 주입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화원에 레몬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분 두 포트 가져오고, 그러면서 비슷한 스피아민트도 함께 데려왔어요. 이렇게 제가 샀더니 로즈마리를 덤으로 주셨어요. 로즈마리 실은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로즈마리 사놓고 맨날 맨날 저세상 보냈었거든요.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노지에도 심어서 도전을 해보라고 해서 로즈마리까지 해서 저희 주말주택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봤습니다. 오늘 이 친구들을 모두 심으려고 해요. 이곳은 클레마티스를 가져와서 지금 심어둔 곳인데, 제가 열심히 심다가 모르고 흰색 꽃이 피는 클레마티스 제일 밑에 있는 줄기를 꺾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얘가 과연 살지 안 살지 모르겠길래 줄기 부분을 일단은 흙으로 좀 덮어두긴 했거든요. 그리고 오늘 심어가지고 너무 강한 햇살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판으로 그늘을 만들어 줬는데, 아이고, 사들고 오자마자 줄기가 꺾여가지고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일단은 땅에 묻어놓고 다음에 왔을 때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좀 봐봐야겠습니다. 흰색 너무 이뻤는데. 그리고 붉은색으로 피는 클레마티스는 일단 심어놓긴 했거든요. 아직 오늘은 그냥 땅에만 심어두고 줄기는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줄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둥을 연결해 주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있고, 보면 여기 철근이 있어요. 철근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. 여기는 유채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서 베었던 자리를 걷어내고 일부를 지금 이렇게 레몬밤을 심어두었거든요. 이 자리는 레몬밤 두 개를 심어서 두었습니다. 이 자리는 바로 스피아민트를 심어뒀는데, 오전에는 햇살이 많이 가득 비춰줄 거고요. 오후 한 서너 시 정도면 이쪽에 그늘이 질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반그늘이 지는 곳에 스피아민트를 심어두고, 그 옆에 있는 로즈마리도 아쉽다 좀 비틀어지긴 했는데
여기도 약간 방그늘 쪽으로 해서 심어뒀어요. 과연 이 친구들도 며칠 후에 잘 살아있는지 좀 봐봐야겠습니다. 바로 여기 있는 유칼립투스는 저희 뒷마당에 심어뒀어요. 제가 아는 유칼립투스는 코알라가 잎을 뜯어먹는 엄청 큰 나무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자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키가 크면서 우리 앞마당보다는 이렇게 뒷마당에 있어 두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뒷마당에 심어 두었습니다. 과연 올 여름을 이기고 겨울을 이겨내고 1년을 잘 버텨줄지 한 그루로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유칼립투스 뒤편에는 봄에 심어두었던 해바라기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좀만 더 있으면 해바라기도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저의 딥들입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옆으로 가면 옆으로 쭉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어요. 쭉. 그리고 여기는 유칼립투스.